아들 형종 씨가 어머니에게 이렇듯 애틋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. 어머니가 그 참 평생에 살아오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.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것도 돌아가실 때가 또 병수발을 하고. 평생 사형제의 뒷바라지를 위해 억척같이 살아오신 어머니. 그중 형종 씨는 어머니 나이 43세 낳은 귀한 늦둥이 아들이었다. 제가 태어나던 그 몇 달 전에 어머니한테는 큰아들이죠. 그때 20살 먹었는데 그때 사고로 그 죽게 됐어요. 참 그 받은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이런 게 저한테 다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. 막내 아들에게 유난히 정을 쏟았다는 어머니. 그런데 형종 씨가 30살 되던 해 큰 시련이 찾아왔다.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.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어머니였다. 그냥 3년 동안은 제가 숨겼어요. 그냥 더듬거려도 그냥 나만 더듬거려도 눈치 안 채게. 차마 또 어머니한테 내가 눈이 안 보여 이런 얘기를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. 또 얼마나 또 어머니가 또 그래서 그 마음 아프고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하니까 참아 못하고 이제 낳기만 하면 바랜 거죠. 어머니에게만큼은 참아 전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. 언제나 마음 한켠에 무겁게 남아있는 죄스러운 마음. 마음이 약하다. 그 말을 어떻게 다 하겠어. 우리 막대 고상한 내가 뭐 어떻게 지내니? 내 물을 쏙 빼서 그냥 우리 아들 정말 얼마나 좋겠어. 그게 소원이야. 나는 그게 소원이야. 아들에게 짐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 미안하다는 어머니.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야 할 이유다. 그날 밤 기침이 잦아들지 않아 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어머니. 아들 역시 어머니를 챙기느라 밤새 잠을 설치는데. 새벽녘에 겨우 잠든 후에도 잠시 뒤척이는 소리에 일어나라고 귀신같이 알고 일어나는 아들. 깜짝 놀래. 밤새 어머니 옆에 꼭 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.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공원에 나온 두 사람. 오른쪽. 네, 오른쪽으로 할게요.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은 어머니가 아들의 눈이 되어 길잡이를 해주고. 아이고 매. 왼쪽. 오늘도 두 사람은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긴다.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. 그날 오후 어머니와 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한 제작진. 30년 전 모자가 함께 와보고 다시 보지 못했다는 바다. 95 노모와 아들이 그 바다를 다시 찾은 것인데 한참을 말없이 바라만 보던 어머니. 바다 한 게 안 좋소? 너는 바다도 보고 너는 물도 보고. 보이진 않는데 그냥 느낌으로 막 파도 소리가 막 촥촥촥 들리고 또 바람이 또 바닷바람이 촥촥. 서로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한 두 사람. 어머니가 좀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어머니랑 이렇게 함께 요즘 사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.
여튼 9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예,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참 고우세요. 예.